자막 살맛나는 세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작은 가게. 이곳에 찾은 사람들이 호프호흡이 파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말이 짬뽕. 매운 거 없으신데 여기 생각나는 거. 해물도 더 많고 매운 것도 더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푸짐한 짬뽕 한 그릇. 그야말로 산더미다 산더미. 뻔한 짬뽕은 가라. 짬뽕의 신세계를 개척하고 싶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짬뽕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짬뽕 고수 송인성 씨의 화끈한 하루를 지켜보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매장. 짬뽕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더니 학기나와 망부석 마냥 뭔가를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올 시간이 돼서요. 그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소중한지 함께 기다려보자. 저기 오네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은 바로 트럭. 짬뽕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해산물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아주 탱탱하게 좋네요. 샀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짬뽕 맛있게 나오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예. 매일 받으시면 또 번거롭지 않으세요? 그래도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저희가 짬뽕을 만들어야 가장 맛있는 짬뽕이 만들어진다 해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받아서 확인하고 고객들한테 좀 신선한 해산물 짬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바지락과 홍합 그리고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백합까지 이 녀석들 모두 살아있는 채 수저로 지킵니다. 매일매일 배송되는 이 해산물들을 수족관에다 바로 보관을 해야지 그 신선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날 들어온 조개들 바로바로 손질해 사용한다는데 인성 씨가 본격적으로 짬뽕 만들기를 보여줄 참이다. 송인성 씨가 웍에 기름을 두른다. 짬뽕 하면 역시 불맛. 과연 불 쇼 보여주시고. 기름으로 만든 짬뽕 소스입니다. 고심 끝에 개발한 특제 육수까지 더해준다. 깔끔한 매운맛이 일품이란다. 싱싱한 해산물과 더불어서 이런 천연조미료, 그러니까 황태가루라든가 아니면 새우가루, 밴데우가루 등으로 해서 천연조미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 화학조미료를 쓰는 데랑은 조금 맛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송인성 씨가 짬뽕 국물에 천연조미료를 넣고 있다. 이제 여기에 바지락과 백합을 듬뿍 넣고 홍합은 하나, 둘, 셋, 무려 세 국자를 투하. 마지막으로 새우를 넣은 후 해산물에 깊고 시원한 맛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주면 인성 씹혀 매운 짬뽕이 서서히 그 자태를 갖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먹는 재미를 더해줄 다양한 코면까지 얹어주면 깔끔한 매운맛은 기본,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해진 짬뽕 완성이다. 짬뽕 나왔습니다. 푸짐한 양과 감칠맛 나는 그 맛에 발길을 끊지 못하는 손님들만 한가득. 약간 매콤하긴 한데 해산물도 많고 그리고 싱싱해서 계속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생각날 것 같아요. 해산물에 좀 깊은 맛이 나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 지나도 분주한 매장. 그런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피자를 먹는 사람들이 포착되고. 아니 짬뽕집에서 웬 피자 퍼레이드? 피자는 뭐예요? 서비스로 나온 거예요. 피자가 서비스라고요? 매운 짬뽕을 먹으면 뭔가 달콤한 게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자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피자를 같이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짬뽕의 매운맛을 희석시켜줄 치즈 듬뿍 피자까지 그야말로 화룡점정.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사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라는데 피자의 고소함을 그러니까 해산물의 시원함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피자가 약간 달달하면서도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또 짬뽕이 또 되게 개운해가지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짬뽕의 신세계 이미 열린 것 같다. 요즘 속 답답한 일 많으시죠? 날씨도 춥고 한데
저희 짬뽕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속도 푸시고 겨울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짬뽕 한 그릇에도 100가지 정성을 담는다. 인성 씨, 앞으로도 맛있는 짬뽕 많이 만들어주세요.